상철이님께서 작가님 단편으로 포트폴리오 만들고 있는 아무개 지망생입니다. 아무개 지망생? 상철이님이라고 내가 해버렸는데? 이거 어떻게 읽어야 말아요? 내가 다 이거 질문방에 썼으니까 다 보고 있을 테니까 뭐. 모두들 털하입니다. 일단 요즘은 오히려 웹툰도 웹소설같이 비독점 연재가 늘어나고 있어요. 네이버 시리즈나 카카오 페이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라서 민백도 유니버스 말고도 아직은 성인물 쪽에 비독점 연재가 좀 많이 보이는데 저는 에이전시 입장에서는 사실은 비독점으로 알아보는 것이 더 어렵거나 더 힘들거나 그렇지 않다고 좀 보거든요. 많이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.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. 지금 이게 상철이님의 접근 방식은 나의 아카이브를 만들고 싶어. 이 내가 일단 중심에 있는 사고방식인데 그건 중요합니다. 작가는 그렇게 생각해야죠. 그 동시에 에이전시나 이걸 판매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게 유리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. 그게 없으면 약간 그 합의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보통 작가님들은 안정적으로 독점 연재를 원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. 비독점은 당연히 조건이 덜 좋아요. 그렇잖아. 다른 데도 연재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사이트에 와야지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서도 볼 수 있고 저기서도 볼 수 있는 비독점이면 돈을 덜 주죠. 그러다 보니까 작가님들은 아무래도 한 플랫폼에서 독점으로 연재되는 연재 작품을 그리고 싶어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아요. 정답이라기보다는 경향적으로 더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에이전시나 에이전시 같은 곳에서 비독점 작품을 구하는 게 조금 더 어렵죠. 근데 상철이님은 지금 본인이 그걸 원하고 있잖아요. 어떤 이유 때문에. 그건 충분히 이건 에이전시하고 얘기할 때 제안해볼 수 있다고 봐요. 그 내가 지금 상철이 작가님 원고 많이 봤는데 매력적이고 재미있고 이슈화됐던 거 원고들도 많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포트폴리오로 쌓아둔 그 중편 단편들 있잖아. 그거 충분히 저는 묶어가지고 에이전시가 좀 비독점으로 영업을 뛰어볼 만한 원고들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지금 작업하시는 원고들 잘 정리해 두시고 잘 아카이빙 해 두세요.